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어제 하루 쿡방을 쉬었더니 뭔가, 아니, 먹방만 쉬었죠? 쉬었더니 뭔가가 나는 뭔가 휴가 갔다 온 느낌? 다들 반가워요. 5봉인데 물이 적은 거 아닙니까? 어우, 느낌 좋아. 눈치 캡종짱이네. 적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끓이고, 나중에 한두 봉지 정도는, 먹고 나서, 더 추가해서 끓이려고 물을 좀 적게 했어요. 와, 저 가좋다님, 백보가 좋다님, 백보가 좋다님, 백보가 좋다님, 와, 눈치 짱인데, 어떻게 알았지? 물이 좀 적어요. 지금 제가 쿡방 조금 할건 뭐냐면은, 지금 밥에다가 양념을 좀 해왔어요. 뭐냐면, 소금은 아주 조금.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깨소금. 이렇게 딸기농장 A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해갖고 왔어요. 이거 조금 이쪽으로 치워놓을까? 어차피 이따 끓일 거니까. 이거 해갖고 와갖고, 이거를 우리 나 재래기 엊그저께 먹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밥은 아니고 말 그대로 김밥이지. 집에 약간 충무김밥 느낌처럼. 저 요리 배우는 남자입니다. 멋있습니까? 멋집니다. 그 요리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내 요리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요리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 오늘 뭐야? 책 읽냐? 안녕, 슈미르님. 늦는다면서 일찍 왔네? 밥왜 이렇게 많아? 밥통이 작잖아! 밥통이 작다고! 밥 많다, 솔직히. 선팥이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팔면 사 먹을 비주얼이에요. 네, 제가 담근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 잘라줬어. 뭐지? 무를. 나손 빈다고 그래갖고. 26년대 모태솔로입니다. 그런 말 자제해 주십시오. 이제 모태솔로에서 탈출하실 수 있어요. 어? 여기 내가 김은 구워왔어. 재래김 구워왔습니다. 구워온 김을 이렇게 한 장씩 놓고 쌀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밥은 많이 말고 조금씩만. 금방 운동 끝났어? 아이고, 고생하셨다요. 고생하셨다요. 운동 끝났으면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빨리 맛있는 거 먹으라고. 파이님도 안녕하세요. 네네네, 다녀오세요. 조심히 집에 가요. 차 조심, 남자 조심. 매콤치킨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우를 조질 거야. 새우를 조져버리겠어. 이따가 내가 그것도 사왔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꼬북칩인데 새우맛? 누가 추천해 주셔갖고, 주먹밥이 아니라 약간 충무김밥 비슷한? 이렇게. 저번에 제가 한번 충무김밥 세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오징어도 무치고, 어묵도 무치고, 텃밭지도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물이 끓을 동안, 하는 거예요. 다들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기에, 내가 살짝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이거 뭐야? 새우탕면, 건면 새우탕. 저거 양이 별로 안 된다고 내가 들었어요, 듣기로는. 오징어랑 무랑 요즘에는 그것도 먹어요. 어묵 무친 거. 그거 아마 다시 보기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 달이 지나갖고 사라졌을 수도 있고. 양 많아요? 먹어봤어? 어묵도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중에 충무김밥 한번 만드는 거더한번더 하죠. 양이 많아? 일단 먹어보지 뭐. 많으면, 고민이 돼?
왜 고민이 됩니까? 고민 될게뭐 있어? 여러분, 저 지금 만드는 거는 충무김밥 스타일의 이렇게 냉김, 조미김 아니에요. 구운 김입니다. 네 번째 사다 먹어? 맛있구나. 파이님이 나한테 소개해줬나? 이거 먹으라고? 나한텐 1인, 나 혼자 먹으니까 1인분. 누가 하여튼 나한테 저거 건면 먹어보라고 하더라고. 지난 일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려니 하는데 쉽게 안 고쳐지는데 고쳐지겠죠? 지난 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아, 진짜? 그래. 이거 파이님이 아마 소개했을 거야. 파이님 잘 먹을게요. 나 파이님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네. 전에 파이님이 또 나한테, 뭐야, 저거 해 먹으라 그랬지? 핫바. 지난 일을 많이 생각한다는 게 과거에 집착한다는 얘기인가요?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하다. 야, 제가 듣기에는 그 말이. 근데 과거에 집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안 돼. 그게 어쩔 수 없지.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내 몸이 내 말이 내 말을 안 들었을 뿐이라는 소리죠. 근데 사람이 과거에 자꾸 집착하잖아요? 계속 슬퍼진다. 막.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어차피 고민해봤자 현실에서 그걸 고칠 순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가 갖고. 라면 다섯 번 가지야. 그래, 가보지야. 그러면 2일차에 담배를 다시 폈는데, 밖에서 폈는데, 신발로 비벼서 껐는데, 막 화날 지경 같고, 그래. 근데 한 대, 그래. 조금 내가 내 자신한테 의지가 너무, 별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화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 건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뭐, 오늘부터 또 다시 하면 되지. 스트레스 받지 마요. 어? 몇개 남았냐? 오케이. 4개 남았네. 얼추 밥이 맞겠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물이 잘안 끓어. 근데 이거 정수기 뜨거운 물이거든요. 근데 잘안 끓으네요. 맛있겠다. 여러분,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지. 석박지 있으니 충무김밥이다요. 그래? 그러네요. 근데 우리 또 라면 먹을 때 밥이 좀 빠지면 섭섭하잖아. 그죠? 찬밥을 말아 먹던, 뭐 밥을 먹던, 먹긴 먹어야지. 김밥을 먹던. 다들 반갑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저거 뭐야. 푸드파이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겁니다. 이렇게. 와, 석박지도 완성됐다. 요 구멍이 뚫려갖고 여기에 밥풀이 다기 나왔어.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일단 옆구리에 있는 애들 좀, 이거 좀 치우고 올게요. 밥다 했어. 다 했어. 저 오늘 조금 바빴어요. 대박 바빴어. 얼마나 바빴냐면은, 이거 이제 여기다가 스프를 좀 넣어놓으면 애들이 잘 빨리 끓어. 일단 스프를 넣어놓을게요. 이것만 보여줄까? 자, 밥좀 봐. 개대박 많아. 네, 김밥 먹는 겁니다. 밥 보여요? 밥양 보소. 수면 바지야. 그런 건 보지 마. 그런 건 봐도 모른 척 하란 말이야. 이거 근데 봉투가 너무 예쁘다. 분홍분홍 해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분홍분홍한 게 많이 나옵니까? 이거 봐. 봉투가 분홍분홍해. 이거 가격? 김밥 비스무리한 거 드십니다. 그래요. 이거 가격요? 한 5,000원 돈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4,000 얼마 했던 것 같아. 수면 바지?
청바지는 한 8,000원 줬냐? 몰라. 어머, 스프가 3개예요. 보니까 분말 스프하고 건더기 스프하고 이것도 있어. 새우 조미유. 이것도 있어요. 그러네. 스프가 3개네요. 스프를 일단 다 꺼낼게요. 이렇게. 와! 야, 면이 반인분이래. 0.5인분입니까? 개대박 얇아. 이거 봐요. 세상 얇습니다. 이거 봐. 한 다섯 젓가락이면 끝나겠는데? 아, 이거. 김밥하기 잘했구만. 이거 하나 더 들어있어요. 4 플러스 1. 다섯 봉지 들어있는데, 한 5,000원 돈 준 것 같아요.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맛을 어떻게 일단 먹어보고 설명드릴게요. 5,500원? 이거 마트에서 샀어요. 홈플러스. 농심 거예요. 일단 다섯 봉지를 다 뜯겠어. 텃밭에 겁나 맛있겠다. 겁나 맛있어요. 겁이 나게 맛있어. 일단 다섯 봉지에 있는 스프를 다 꺼냈어요. 아, 근데 너무 얇은 느낌이야. 내 생각에. 일단 건더기 스프를 먼저 다 넣겠습니다. 오, 새우! 건새우가 들어있네? 그래, 양이 너무 잘못했다. 그지? 와사비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적지? 아, 면이 얍실해요, 엄청. 아니, 새우가 겁나 들어있어. 여러분, 새우 알맹이 보여요? 양이 적으면 많이 끓여 먹으면 돼. 여러분, 양이 적잖아? 많이 끓여 먹으면 돼요. 일단, 이건 후첨 수프레. 마지막에 넣으래요. 요 조미유. 약간 짬뽕라면에 들어있는 조미유 같은 게 들어있어요. 새우 조미유라고. 그 다음에 스프를 먼저 넣을게요. 어? 만난 거 내일 먹기로 했어? 뭐 먹었습니까? 뭐 맛있는 거 먹습니까? 하나. 둘. 살짝 걸쭉해져? 회 먹으십시오. 하이님, 회 먹어. 내일 만나봐요. 데이트 갑니까? 아, 하이님, 그거 가네. 소개팅 가네. 다 너무 짜요? 다, 그래? 근데 이거, 일단 두 개는 이따가 넣을게요. 이따가 그거 부족하면. 일단 이거를 넣고, 다 세 봉지를 끓여 먹은 다음에 먹자. 세 조개? 그래요, 그래요, 농장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똑똑해. 내가 짜게 먹는 걸 싫어해서 그래. 이 후첨 스프는 살짝 여기다 놔둘게요. 여기 옆에. 여기다 놔둘까? 여기다 살짝 놔둘게요. 여기다. 1일 1식 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죠? 이게 불이 별로 안 끓으니까 가스레인지에다 한번 해갖고 올게요. 저 가스레인지에다가 한번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요거 한번 먹어보자. 자, 이거 맛있지 뭐. 김에 밥만 싸먹고 맛있냐, 왜? 밥만 싸먹어도. 김치? 첫 번째 한번 보여줄까요? 맛있는 11개! 촉촉히. 11개 감사합니다, 떡박지. 뚜시. 감사합니다.
맛있네. 방금 갑자기 이상한 거 튀어나왔어, 리액션이.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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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이렇게. 미안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내가 알려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미안해. 이제 물 끓는다. 물 끓어, 물 끓어. 물 끓어. 물 끓으니까 이제 면을 집어넣어보자. 이제 물 끓으니까 넣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작아. 이거 보소. 세상 얇아갖고. 면이 약간 두꺼워요. 약간 넓적해, 약간. 짬뽕 라면 같이. 하나, 두 개. 일단 세 개를 넣자. 근데, 1개당 그램 수는 그렇게 작진 않을 거예요. 다른 애랑 103g, 103g 여기 겉면 새우탕 여기다 넣어볼까? 두 개는 여기 놔둘게요. 두 봉지 다 넣어? 아니, 뿌를까봐. 뿌를까봐. 일부러. 좀 뿌를까봐. 물이 좀 많은데? 물이 좀 많은 느낌이다. 얼른 끓여라. 배고프다. 현기증 난다. 끓고 있어요. 엄청 잘. 무서워, 근데. 국물 살짝 먹어볼까? 국물 살짝 먹어볼까요? 어떤지? 냄새는 완전 그 새우탕 큰 사발 냄새예요. 국물은 진짜 새우탕. 우리 큰사발 새우탕 있잖아요, 그거. 맛있다. 먹어볼게요. 못 먹을 수도 있어. 맨날 못 먹는다 그래서 다 먹으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몰라. 먹어볼게 일단. 뭐 징하니 안 끌지? 짜증나지? 살 어쩜 안 쪄요? 저도 살안 찌고 싶어요. 좀 알려줘요. 네 언니 좀 알려주십시오. 오, 나오고 있어. 이봐, 면이 이렇게 됐어. 간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좀 그렇게 짜진 않는데 간이 안 맞진 않아. 된것 같아요. 좀더 넣을까? 조금만. 반절 정도. 맛있겠다. 짜. 띠. 오, 여기 플레이트. 플레이트 소리예요. 여기 밑에 끓는 거. 플레이트. 맛있겠어. 근데 저는 막 퍼진 면보다는 좀 뭐지? 덜 퍼진 면을 좋아하긴 해요. 약간 꼬득꼬득한 면. 그래도 맛있더라고. 오,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을 것 같아. 아, 그거 넣어야지. 이거. 이거 남을 뻔했네. 나 방금 지금 한 젓가락 먹을 뻔했다. 이거. 후추 스프. 이거 무슨 맛이냐면은, 새우 버터구이 하고 나면은 그 기름 있죠? 그 맛이야. 새우 버터구이 한 다음에 남은 기름 맛. 꼬들이 좋아해요? 이제 먹자. 꼬들이 좋아하면 이제 먹자. 먹어도 되겠어. 먹어봅시다. 면은 이렇게 생겼어. 아니, 한 젓가락에 라면 반개 딸려 나옴. 그럼 여섯 젓가락이면 세 봉지가 끝이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 맛. 그 라면 큰 사발, 그 새우탕 큰 사발 맛. 냄새. 면이 진짜 되게 꼬들꼬들하다. 아니, 되게 그 뭐라 하지? 고소하다, 면 자체가. 맛있네요. 맛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국물도 조금 해서 건더기도 생각보다 되게 푸짐해요. 새우. 근데 살짝 건새우 큰거 들어있는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겠다. 맛있다. 눈 감고 국물만 좀 먹어보면은 그 칼국수집 가면은 건새우 막 많이 넣어가지고 국물 빼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칼국수집 가면은 건새우랑 막 넣어가지고 국물 육수 넣어주잖아요. 살짝 그맛 비슷한? 국물만 보면은 내가 물을 좀 많이 잡아서 그런지 싱거워서 그런지 아니 살짝 심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그런 느낌? 맛있어. 그럴까? 국물 조금 해서. 오, 내가 좋아하는 표고버섯도 엄청 들어있어. 여기. 표고버섯. 두 봉지? 오케이. 조금만 더 먹고 두 봉지 넣자. 맛있다. 아르짱님 앞에 궁정 어디 갔어? 왜 빡쳐요? 빡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바비진도 아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 좀 했습니까? 공부 좀 했어요? 그랬구나. 아우, 내가 좋아하는 요 고추도 들어있네. 난 고추가 좋더라. 누가 화나겠어? 국물에 찍어갖고. 맛있어! 이게 더 맛있네?
제과제 빵 16교시 할 수,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따버려요. 굳이 뭐 한식을 먼저 따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 할수 있는 거 먼저 따. 국은 여기 김밥 맛있네 이거. 제과는 솔직히 말해서 기다리는 게 하루 종일이야. 시간이 예를 들어서 1교시부터 뭐 6교시까지 제과라고 해봤자 막상 내가 손으로 뭐 만드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맛있던. 오늘 내가 낮에 화분갈이도 했지. 그리고 남편 밥 해준다고 김치찜도 했지, 제육볶음도 해놨지, 뭐 저거 조림도 해놨지, 하루 종일 요리를 해갖고 오늘은 라면을 해보고 싶어서. 맛있어 그냥. 뭐 다르다 어쩌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맛있어요. 두 봉지 늡니다 이제. 아 대학 다닐 때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오 면이 맛있네요. 매력 있어요. 다섯 봉지 다 넣었어요. 4봉지래. 다섯 봉지 다 넣었습니다. 건져내고 두라고? 괜찮아? 너도 건져내지 마. 맛있겠다. 맛있어! 여러분, 이거 맛있네요. 근데 살짝 그 새우탕면 맛이 나갖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어. 뭐 그거나 그거나네, 이렇게. 근데 나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라면을 끓이고 나서 기름이 막 많이 생기잖아요. 원래 면이 기름에 튀긴 거라. 근데 이거는 기름에 안 튀겨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국물에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3봉지 다 먹었어. 3봉지 끝났어. 네, 제가 다 담갔습니다. 묵인지 담을 때? 똑같지 뭐. 냉부, 나 그거 좋아해. 아우, 맛있다, 이거. 맛있네. 나 조금,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 새우탕면이랑 비슷하고 좋게 말하면 그냥 깔끔해요. 국물이 깔끔해. 난 진짬이랑 좀 달라요. 이건 새우맛. 진짬은 오징어 맛. 그리고 여기에 시금치 같은 게 엄청 들어있어요. 이거 시금치 맞아? 아, 청경채. 건 청경채. 퍼른 색깔이 청경채래요. 엄청 들어가 있네요. 약간 짬뽕 맛도 나고. 이거 레시피요? 나중에 한번 무김치 하는 방송도 할게요. 다 설명해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뭐 김치 담그는 거랑 똑같아요. 김밥? 맛있다. 맛있네, 맛있어. 추천해주시고 즐겨찾기 하셔서 제 방송 자주자주 오셔요. 매일매일 쿡방하고 먹방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8시고요. 저 있는데 부탄가스가 없는 것도 있고 터질까봐 무서워. 스푼은 3개 반.
배우? 세 개 하고 조금 더. 세 개 반. 면, 그니까, 진짬뽕보다는 기름기가 적어요. 확실히. 살짝 걸쭉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 저, 조미유 때문인가 몰라도. 맛있어. 근데 그 건새우가 살짝 입안에서 걸리긴 하네요. 그 딱딱하진 않는데 입안에서 뭔 딱딱한 꼬리 같은 게 어금니에 딱 씹히면 살짝 돌 씹는 느낌 같이 좀 그래. 건새우 그 가루가 아니 저 건더기가 기존의 새우탕보다 좀 더 담백한 느낌? 그런 느낌. 아니 이 플레이트도 좋은 점이 있네. 좀 늦게 끓어갖고 이거 먹을 동안 끓으니까 좋긴 좋네. 좀 더 순한 맛, 좀 더 담백한 맛, 좀 더 기름기가 빠진 맛. 엘메스 디르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왜 아리짱님은 그거야? 요즘에 왜 안 긍정이야? 김밥 하나 먹어야지. 자, 김밥. 야, 맛있다. 여기 고추가 들어있어서 살짝 매콤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면을 많이 좋아하는 나 때문이야? 내 맹김 눈치도 좋아. 어찌게 알았지? 구운 김이야. 저 엊그저께 재래김 선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구워갖고 맛있겠다. 나무젓가락이라 잘 안 집혀요, 여러분. 이해 좀 해줘. 겁나 집고 싶은데 안 집혀. 나무젓가락이라 막 미끄러져 나가요. 네, 저 잘 먹습니다. 먹는 거 좋아해요. 자, 새우가 막 두글두글 있지? 새우. 근데 이게 이에 자꾸 좀 걸려. 만약에 굳이 건더기 스프를 좀 넣어야 된다. 근데 새우 씹는 게 싫다 그러면 먼저 국물에다 건더기 스프를 넣고 국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건더기 스프를 좀 건져내요. 그러면 그래도 국물에 새우 맛이 우러나겠지?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아리짱님 화이팅. 자, 이거 먹고 긍정되라. 자. 김밥.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담백해. 라면이랑 잘 어울려요. 담백해갖고.
여러분 다섯 봉지 뭐? 못 먹은다고? 누가 그랬어? 다섯 봉지 못 먹, 여러분들도 시도해봐요. 먹을 수 있어요. 에이, 이거 얼마 안 돼. 라면 다섯 봉지 뭐. 라면을 왜 멀티팩 다섯 봉지씩 파는지 알아요? 그게 1인분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혼자 사서 고민 중이야? 근데 이거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은 새우탕 면에다가 표고버섯을 그냥 집어넣으면 살짝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 면이 좀 건강한 것도 있고. 네, 자주자주 오세요. 김치? 안 그렇습니까? 다섯 팩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 약간 면이 어떤 느낌이냐? 그 풀무원에서 나오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강하잖아요. 안 튀긴 면, 구운 면 그런 느낌이야. 면은 원래 목구멍으로 삼키는 거야. 생면 스타일. 뭔지 알 거예요. 그 라면 그런 거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그 생면 스타일이 뭔지 알 거야. 근데 갈수록 진짜 걸쭉해지네. 국물이. 아, 이거를. 아, 백종원 씨가 찍으셨어요? 아, 나 이제 모르는 게 많냐? 어, 레몬타르트님 안녕하세요. 저 레몬타르트 좋아합니다. 라면은 씹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오르만. 오늘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제 마셔요. 쫄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라면 물이 좀 다섯 봉지보다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랑 다섯 봉지 끝났어. 이제 이거 한 봉지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여기 아니 한 봉지 조금 더. 면 양이 적네. 잘못했네. 겉면 새우탕이 면 양이 적어. 면 양이 적어 적어 적어. 자, 많지 않아. 그 요즘 라면 1인분 적습니다. 밥 안 말아 먹으면 한 개로는 배 안 불러요. 두 개 먹으면 좀 오바고. 1.5인분 정도 나오면 좋겠다. 라면 자체가 1.5인분으로 한 봉지가 나오는 거야. 어때? 하나 반 정도?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에, 사서 드세요. 아, 근데 이거는 5 플러스 1 아니야. 4 플러스 1이에요. 원래 4봉지 들어있나 봐요. 원래 4봉지. 그러니까 2인분이야. 원래 네 봉지니까. 진짜 한 봉도 배불러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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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저 오늘 분갈이 했어요, 타르트님. 분갈이를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을 어마무시하게 해놨습니다.
연비님도 안녕하세요. 부지런. 국물 맛있네. 아, 근데 진짜 걸쭉해진다, 이거.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보고 싶어요. 이 꼴뱅이 씨는 머리를. 오늘 그냥 질끈 동염했어. 뭔가, 뭔가 그 망나니 마냥. 우유. 그래. 겉모습은 타치야. 마음이 예뻐요, 여자지. 마음이 예뻐요, 남자고. 고마워라, 내 만 나이를 얘기해 주다니. 전 34입니다. 34. 네, 불 올려보십시오. 환상입니다. 김밥에다가 라면. 호박도 좋고. 아, 게맛살이랑 크랩이요? 어허. 이때라니. 그러지,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불을 조금 올릴 거야. 그래서 숯불을 좀 더 넣고 물을 좀 넣고 얘랑 같이 먹게. 물을 조금 넣어갖고 같이 떠먹게요. 라면 국물에 김밥이 맛있지. 그지? 아니, 이거 라면을 더 먹고 싶어도 라면이 없어. 딱 한 봉지 사갖고. 됐어. 이렇게 해서 국물에다가 그거 먹을 거야. 아, 안 먹으면 병돼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알죠?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네, 맛있어. 이거 면 맛있네. 담백하니까 계속 들어가요. 맞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이유도 나중에 살 빼고 예쁜 몸으로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짜증나게 맛있네. 김밥 한 입 먹고, 김치 한 입 먹고, 국물로 마무리. 건생새우, 건생새우. 여기 건생새우가 엄청나게 있어요. 건생새우는 뭐야? 그냥 건새우. 건생새우는 뭐야? 여기 있지? 아, 저 불닭볶음면 엊그저께 11개 먹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나 11개 먹은 거? 10개라고 하지 마. 11개야. 네, 11개 먹었습니다. 그때
분홍 색깔 까르보를 하나 먹고 불닭볶음면 10개 먹고. 다시 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도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옛날 거. 여기 뭐지? 분말수프가 건더기로 있어. 다시 들어가라. 이거 봐봐. 분말수프가 건더기로 있어. 아, 그날 못 봤어? 11개 봉지가 아니라 컵라면으로. 근데 내가 듣기로는 컵라면 양이 더 많다고 들었어. 비슷하지 않나? 국물 맛있다. 내가 새우를 좋아해서 그런지 국물 맛있네. 작아? 맛있겠어. 여기다가 수제비 찧어서 넣어도 맛있겠다. 수제비. 말아먹어? 찍어 먹을게요. 말아먹기엔 김이,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뭘 묻혀? 누가 뭘 묻혀? 혀 깨물거나 입 부러진 경험 없어. 혀는 있어요. 혀나 볼 씹은 거는 있는데, 이빨이 부러져 본 적은 없어.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타르트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말한 거야. 식빵이랑 볶음 김치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네, 저 한식이야. 유두 유두님, 하우 두 유두님. 아, 밀면 좋아합니다. 저도 겉면이요, 겉면. 저는 건새우를 좋아해서 그런지 괜찮은데 조금 이게 이해 걸리긴 하네. 근데 되게 깔끔하고 생각보다 자극적인 맛은 아니에요. 부산 밀면은 생면 아닙니까? 밀로 반죽한 면? 냉면 면처럼 바로 뽑는 거? 지금? 있어요. 내가 못 먹어. 못 먹어. 내가 배를 터지는 걸 보고 싶습니까? 내 배가 터지는 걸 보고 싶은겨? 잠깐만. 터지기 전에 3,000개 쏘면 내가 5개 더 먹는다.
거의 대부분 국물은 안 드시잖아요. 먹방 하시는 분들은. 난 라면은 국물인 것 같아. 안 그래요? 솔직히 국물 라면은 국물 때문에 면이 맛있는 거지. 아, 그지? 라면은 국물이지? 마지막 경고야. 맛있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눈살이 찌푸려지면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알지? 점심은 딱딱하잖아. 그래, 면 먹으면서 국물 먹는 맛으로 라면 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면을 후루룩 할 때 국물이 같이 쪼르륵 딸려오는 그 맛. 아, 이거 국물 봐봐. 진짜 맛있어. 새우 많이 들어간 짬뽕 국물 같은? 청경채 그 가루 때문에 그런가 봐요. 청경채 건더기. 식탁 앞에서? 알겠어요. 아, 너의 선생님 이거 뭐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레몬타르트님 이거 맛있어요. 진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물을 조금 넣고 끓이면 진하겠죠? 근데 그 기존의 새우탕 면보다는 좀 더 그 기름기가 없어서 좋아요. 담백해서. 질겨 보여요? 안 질겨? 질기진 않아요? 말하든지 좀 되고, 뭐라 그러지? 좀 만게 김이 여러 겹 돼갖고 그렇지, 김이 안 질깁니다. 재래김이에요, 재래김. 국물 미쳤다 진짜. 와, 맛있네 이거. 먹으면 합니다. 밥이 없어. 나 아까 밥동채로 이거 만들어갖고 밥이 없어. 아, 정말 밥 다 말지 말걸. 껐어. 안 껐네. 이거 레몬타르트님이 다 먹었어. 국물은 또 국물 먹는 맛이. 아, 진짜 맛있다. 얘가 산더미만큼 있었어, 이렇게. 겁나 맛있어요. 안 써놨구나. 새우 꼬북치. 맞아요. 김밥에 김, 밥이잖아요. 밥의 지분이 50%입니다. 김, 밥. 왜 두 글자겠어요? 밥의 지분이 50%니까, 그래요.
넘나 잘못도 있고 넘나 맛있어. 라면 씹어. 가자 가. 오, 나 국물까지 다 먹었어. 미쳤다 나. 나 국물까지 다 먹었어. 내 새우꼬치. 아, 마지막 이거 진국 드셔보셔요. 대박 사건이다 이거. 새우 한 100마리 풀어놓는 느낌이다. 국물에다가 김밥 찍어갖고. 생수가 아니라 저 뭐야, 정수기를 붙잡고 살겠지. 정수기 이거 물 나오게 눌러놓고 입을 아 벌리고 있을지도 몰라. 똑똑하구만. 마지막 김밥. 마지막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여러분 새우탕 이거 맛있어요. 건면 새우탕, 건면 새우탕.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라면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 건 건면 새우탕 이거였는데, 아 이거 이름값 하네요. 말 그대로 건면이어서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그런지 국물도 굉장히 느끼하지 않고 맛있었어요. 나 트름 중간중간 많이 합니다. 나보고 트름하지 말라고 내 동생이 뭐라 했어. 그리고 물을 조금만 하면, 물을 기존 라면보다 조금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더 걸쭉해지면서 살짝 전분물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뭐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 그리고 이거 조미유 요거 넣으니까 또 맛이 또 새롭네. 여기 아 오늘 라면 잘 먹었습니다. 좀 치우고 후식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식 또 신상이야. 치우고 올게요. 나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신발 거꾸로 신다. 갔다 올게요. 치우고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